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대인도 김승훈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2017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드디어 세 번째 과목인 세계사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좀 쉬고 돌아왔는데 좀 아까 동아시아사를 굉장히 그 50분 약간 무슨 수업 한 시간 한 듯한 그런 해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것도 좀 비슷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가도록 하겠어요. 다음 유물을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최고 심판관 역할을 하는 오시리스가 죽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대요. 자, 사자의 서. 이집트 문명이죠. 정답은 1번 피라미드 고르시면 되겠죠. 2번 지그라트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2번 황하강 유역은 중국 황하 문명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를 건설했다. 여기는 인도죠. 그리고 철기를 사용한 도리스인의 남아로 파괴됐다. 도리야? 도리스인? 이거는 그 거기 문명인데 그 세계 4대 문명에 들어가지 않고 그 그리스 쪽 문명권이에요. 에게해. 자, 2번. 밑줄 친 나라에서 볼수 있었던 모습. 나라는 파괴되었어도 산하는 그대로여 장안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네. 시대를 슬퍼하여 꽃도 눈물 흘리고 한맺 친이별에 나는 새도 눌리는구나. 봄 앞으로는 석달에 나 계속 오르고 집에서 온 편지 너무나 소중하여라. 흰 머리가 읽으니 자꾸 짧아져 이제는 비녀도 꽂지 못하건대. 자, 두보 시인이 쓴 춘망이라는 시인데요. 자, 당나라 시인 두보죠. 자, 장안성에 그 봉화불이 석단이나 계속 올랐다.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켜서 장안성을 함락했을 때였어요. 정답은 3번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관한 신도. 당나라에도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3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 나라 환공은 가의 왕을 섬기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융적을 격파했고 초의 북진을 저지하면서 패자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이후 제후들이 규구 지역에 모여 맹약을 맺고 이를 확인했다. 1번 돌궐 복속은 당나라고요. 2번 금의 침입을 받아 멸망한 거는 요나라고 송나라. 3번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명나라고. 4번 호경에서 낙양으로 천도했다. 이게 중국 동주예요. 4번. 5번 화북과 강남에 있는 대운하를 건설한 건 중국 수나라. 근데 대운하를 건설한 게 굉장히 교통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 백성들이 너무 쥐어짰죠.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그림은 가가 밀비우스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와 싸우는 장면이다. 십자가가 보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를 돕고 있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가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다. 콘스탄티누스 1세죠. 1번 카르타고를 제압했다. 카르타고를 제압한 거는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영웅이죠. 제압이지 멸망은 아니에요.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멸망시켰고, 그리고 호민관 제도를 도입한 건 그것보다 훨씬 전시되고,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거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쓸 때였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았다. 테오도시우스 1세죠. 5번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정답은 5번. 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게르만족의 분파인 가는 북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마이킹이라 불리기도 했다. 원래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반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조선술 및 항해술을 발전시켜서 바다를 거침없이 누볐다. 9세기에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다. 노르만 북부 사람 노르만 이라고 불리는 노르만족이에요. 1번 키에프 공국을 멸망시켰다. 2번 잉글랜드의 왕조를 개척했다. 3번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 4번 델로스 동맹을 통해 해상 제국으로 발전했다.
5번 둔전병자와 군관구제 등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했다. 자, 5번 중국산은 뺄게요. 자, 1번 키예프 공국 멸망은 몽골이고요. 2번 잉글랜드 왕조를 개창한 거 윌리엄 1세 맞죠? 정보광. 그리고 3번 알렉산드리아 건설은 알렉산더죠. 마케도니아 군주 알렉산더라고. 그리고 4번 델러스 동맹을 통해 해상 제국으로 발전했다. 아테네죠. 참고로 델러스 동맹 다음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스는 다시 뭐 그냥 도시국가로 돌아가는 듯 싶었고, 근데 마케도니아가 그때 이제 강성하니까 그리스의 다른 도시들이 스파르타는 중립을 지켰고 다른 도시들을 힘을 합해가지고 덤볐어. 근데 마케도니아의 왕자였던 알렉산더의 대비전이었어요. 그 알렉산더의 대비전이 하필이면 그 카이로네이아라는 그뭐 평원에서 뭐 붙었나 봐요. 그때 알렉산더가 그 기병을 이끌고 그리스 연합군을 완전히 그 격파해버렸어요. 어쨌든 뭐 뭐하다 얘기가 글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동아시아사 녹화할 때 50분이 넘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속도 빨라요. 6번 갈게요. 가와 나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가의 서북쪽에 있던 탕고트족이 나를 세우고 황제를 칭하였다. 가는 북송이고요, 나는 서하. 그래서 이 문제를 양국이 대립하면서 산천구전투, 호수천전투 등을 벌이 그때 화해를 맺었는데, 주요 내용은 서하가 신하의 예를 취하는 대신 북송은 매년은 은, 비단, 차, 거기에다가 여자까지 줬어요. 국경에서 교역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이 서하와의 조약 이후 부국 강병을 위해서 신법을 실시했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왕한석이 이 송나라 신종 황제 때 신법 개혁을 했지만, 신종의 뒤를 이어서 철종 황제가 등극을 할때 이제 자치통감을 썼던 사마광이 그 새로운 승상으로 그 등극을 하면서 이제 왕한석은 이제 승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죠. 7번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의 선정이 없었던 것은 태조가 승상을 폐지한 데서 비롯됐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후대에 내각이 들어가 이름 받는 사람은 재상이라 불리지 않았지만 재상과 같은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각에 들어가 이름 받는 자는 그 직무가 천자의 답변을 작성하는 데 있었으니 일개의 서기화도 같은 것이다. 조선에 따지면 승정원. 근데 조선은 그래도 삼정승이 있었죠. 의정부를 총괄한. 자, 가는 태조가 승상을 폐지했다. 자, 7번에서 정답은 1번 본초 강목이 가능했다. 재상과 같은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그 최고 그 그러니까 관리대 중에 최고 관료들 중에 최고 직위가 승상이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승상은요, 승상마마라고 불러요. 왕도 아닌데 마마라고 불러. 정답은 1번 본초 강목이라고 하죠. 이거 문제가 좀 어렵다. 2번 사고전서 편찬, 3번 잡극 서상기가 출현, 뭐 4번 장택단이 청명 상하도를 그리고 5번 카스틸리오네가 서양식 화법 속에 있던 말의 방구야. 8번 문제 갈게요. 가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의 초기 영역, 최대 영역. 자, 최대 영역을 한번 볼게요. 서쪽은 뭐 알제리 뭐 리비아 뭐 튀니지 뭐 그런 나라들 다 있고, 그 남쪽에 이집트 그리고 아라비아 그 메카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시리아, 그리고 뭐냐, 북쪽으로 도나우강을 넘었어요. 도나우강을 넘었어. 동유럽 발칸반도로 먹었죠. 1번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렸다. 아니죠. 2번 제4차 십자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거는 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공격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공격을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3번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이슬람의 칼리프죠. 4번 이집트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집트가 그때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맘루크 왕조가 있었고, 그 뭐냐 셀주크 투르크라고 있었는데, 셀주크 투르크는 좀 이제 그 몰락을 했죠. 오스만 투르크가 일어나서 투르크라고 하는 쪽은 그 약간 이제 기원은 터키예요. 자, 북아프리카 반달 왕국을 점령한 거는 그 뭐냐?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였어요. 9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향신료 무역의 먹구름. 가의 마누엘 국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마스쿠 다 가마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캐리커까지 도착했다. 이런 새로운 인도 항로를 개척한 것으로 우리와 이슬람 상인이 장악하고 있던 향신료 무역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이슬람 상인이 장악하고 있던 향신료 무역. 실크로드죠. 1번. 고아와 물라카의 무역 거점을 마련했다. 2번. 콜베르를 등용해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해외시장을 또 개척한 거, 이거는 잘 모르겠고. 3번. 유럽 국가 중 서인도 제도를 최초로 발견했다. 서인도 제도의 발견은 포르투갈의 라이벌 국가였던 스페인이었죠. 콜럼버스가 발견했죠. 4번.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대서양 무역을 주도했다. 영국이죠. 5번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로 진출했다. 러시아죠. 러시아 제국이죠. 그 발트해로 진출하고 발트해 영역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를 만들었죠. 페테르부르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정답은 1번 무역 거점을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이 결국은 항로 개척을 했네.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네. 그리고 걸어가는 것보다 심지어 배가 더 빠르죠. 왜냐면 배는 그잘 사람들은 자고 그 선원들은요 그 조타수 있잖아요. 조타수는 그 이렇게 잡는 거를 뭐냐 교대로 잡으면 돼요. 뭐 어쨌든 10번 밑줄 친 기억에서 볼수 있는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 누구누구에게? 지금 파리는 이성과 진보, 관용의 가치를 논하는 수많은 모임들로 넘친다네. 이러한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적이고 재능 있는 학자, 예술가, 문인들을 초대한다. 자유로 백과전서 만드는 디드로를 알지 않나? 나는 요즘 그 친구와 함께 조 프랭부인이 개최하는 모임에 자주 간다네. 그곳에서 새롭고 유익한 지식을 많이 얻고 있다네. 기회가 되면 함께 가보세요. 기억에서 볼수 있는 인물. 개최하는 모임. 뭐 요즘 제가 뭐 북포럼 뭐 이런 CEO 토크 이런 모임들을 이제 이따가 제가 저녁에 가야 되거든요. 저녁에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모임들 뭐 있다는 거죠. 자. 1번 합리론을 펼친 데카르트. 2번 사회 계약서를 제시한 홉스. 3번 지동서를 수정 보완한 케플러. 4번 교회의 부패를 풍자한 에라스무스. 5번 삼권 분립의 원칙을 주장한 몽테스키외. 갑자기 이건 뭐 윤리와 사상 시간인가요? 자, 10번 문제 정답은 5번 몽테스키외예요. 윤리와 사상,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죠.
전 이제 전통 윤리를 공부하기엔 조금 전 이제 세계사를 공부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냥 세계적으로 세계 윤리를 배우려고 윤리학 사상을 공부를 했죠. 머리야. 피곤해요.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5분인데. 자, 11번 갈게요. 민주진 당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선거권의 제한 정책으로 대표되는 기조의 보수적 정책은 중간 계급의 불만을 샀다. 그리고 산업화 여파로 숫자가 늘고 있던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탓에 생활이 더 공공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시위로 계획된 집회가 금지되자 노동자를 비롯한 파리의 중하층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당시 정부는 시위 대회에 발포했고, 그들은 바리케이드를 치며 이에 맞섰다. 11번 선택지 볼게요. 1번 대륙봉쇄령을 내렸다. 나폴레옹이 쓰죠. 2번 7월 혁명을 통해 수립됐다. 그 루이 필리프. 그리고 3번 대통령 중심의 공화정이었다. 그 프랑스는 그 다음에 이제 2월 혁명을 통해서 그 공화국을 세우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는데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나폴레옹 3세였죠. 나폴레옹 1세의 조카였죠. 자, 그리고 4번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했다. 5번 프로이센 군대의 개입으로 붕괴됐다. 정답은 이제 발포를 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7월 혁명을 통해 수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집회가 금지된 거야.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으면요, 프랑스는 이 시대의 혁명이 일어났 한 번은 일어났던 그 시기예요. 프랑스 혁명이요.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가고 있었죠. 자, 12번 갈게요. 다음 헌법이 반포될 당시에 목격할 수 있었던 광경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북독일 연방을 대표한 프로이센의 왕, 그리고 바이에른 왕, 그리고 비르텐베르크 왕, 바텐대공, 헤센 및 라인대공은 영토의 수호와 독일 민족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 영구히 이어질 연방을 결성한다. 독일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의 헌법을 가진다. 자, 독일 제2제국, 비스마르크 시대죠. 연방 정부는 프로이센 왕에 속하고 그는 연방 정부를 독일 황제 이름으로 통수한다. 황제는 독일 제국을 대의적으로 대표한다. 비렐른 1세는 그래서 프로이센 왕에서 독일 제국의 황제가 돼요. 1번 프랑스 3부에 출석하는 파리 시민, 2번 미국 남북 전쟁에 참전하는 흑인 노예, 그리고 3번 영국 총선 투표를 하는 맨체스터 여성 노동자, 4번 이탈리아 왕국 군대에 입대하는 사르디나 농민, 5번 알렉산드르 2세에게 농노 해방을 요구하는 러시아 지식인. 알렉산드르 2세는 참고로 암살돼요. 그리고 12번 문제 정답은 4번 이탈리아 왕국 군대에 입대하는 사르디나 농민. 자, 사르디냐 왕국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거든요. 이탈리아는 그렇게 통일이 되고, 그 가리발디라는 그 영웅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 오스트리아는 결국 빼. 오스트리아 빼고 그리고 통일을 해요. 옛날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요, 나중에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히틀러 시대 때 한번 통합이 돼요. 물론 히틀러가 강제 병합한 거죠. 물론 그 뭐냐, 본트랩 그 가족은 그에 대항을 해서 스위스로 넘어가죠. 알프스를 넘어서. 알프스를 넘어가죠. 13번. 가와나 조약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청은 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의 공사가 베이징에 주재하는 것을 허용했다. 청이 체결한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라. 뭐, 나조약에서는 심지어 외국인 군대가 북경에 주둔하는 것까지 허용하게 했어요.
가와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그 아편전쟁 1차, 2차죠. 그래서 그 정답은 3번인데요. 대만이 일본에 할양이 돼요. 에로우 사건은 이제 그 나조야 였고요.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이고요. 그리고 상해 등 5개 항구를 개항했다. 일본에 개항했나? 어쨌든 일본이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강요했다. 하여간 뭐 그렇고요. 좀뭐 피곤하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4번 미쯔친 여러 정책에 해당하는 의무가 오차하는 것은 일본의 근대화에 삐 고3이네. 개항 이후에 일본은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때 사스마번과 조슈번 등의 학은 부사들 중심이 되어 조낭양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급기야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부를 수립했다. 이 신생 정부는 서구의 근대 국가를 본보기로 설정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명치유순을 했죠. 14번 정답은 4번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했죠. 15번 미추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스테카 문명의 수도 테노치티톨란의 중심부에는 뭐 이름도 어려워 신관이 의식을 지르는 특별구역이 있고 신관? 아르타니스? 뭐 칼라로 연결돼 있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로와 운하도 있었다. 16세기에 이곳으로 진출한 에스파냐인들은 이 도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보다 화려하고 장대하다고 생각했다.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파괴된 이 도시에 오늘날 이 나라의 수도가 세워졌다. 아스테카 문명은 멕시코죠. 멕시코 시티인가 여기가? 계획도시일 텐데 멕시코는. 15번 정답. 3번 북미 자유 무역에 참여했죠. 이런 시대복합형 문제가 나오네요. 자, 1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무굴 제국은 지방 세력들의 정과 이탈이 겹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죠. 이런 가운데 가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동인도 무역을 독점하는 특장을 부여받고 인도를 진출했다. 가는 인도인 용병을 고용했고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반목을 이용하여 이권을 늘려나갔다. 동인도 회사가 세워졌죠? 영국에 의해서. 1번 롤러법의 시행에 앞장섰다. 2번 스와데시 운동을 탄압했다. 3번 인도 국민의 결성을 지원했다. 4번 벵골 지방에 대한 징세권을 확보했다. 5번 인도 통치 개선법으로 기능이 확대했다. 16번 정답은 4번 징세권 확보겠죠? 당연히 뺏어먹어야지. 그래서 세포이드는 나중에 항쟁을 일으키고 진압이 된 다음에 동인도 회사가 폐지되고 아예 그냥 무굴 제국도 폐지가 되고 영국이 그거 인도 제국을 성립을 해요. 그래서 영국 국왕인 빅토리아가 인도 제국 황제를 겸해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영제국 국왕이 되죠. 17번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을 1930년대 국제정세를 통해 찾아보기 탐구활동 1.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과정을 조사한다. 2번 스페인 내정의 영향을 알아본다. 가 4번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 체결 배경을 파악한다. 자, 여기에 선택지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얄타 회담의 목적을 조사한다. 얄타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그 전후 처리 문제. 그리고 2번 방공 협정의 내용을 정리한다. 3번 러시아 내전의 경과. 4번 벨푸어 선언의 배경, 5번 노카르노 조약의 체결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17번 정답은 2번 방공 협정. 히틀러가 약간 그런
일본 그 자이드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 거의 다 끝나가요. 빨리 이거 끝내고 자야지. 18번. 교사의 지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은 적절한 것은? 운하 건설과 항로 단축. 자, 런던에서 뭄바이, 콜카타까지 가는 항로. 자, 이집트의 그 수에즈 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는 결국 영국이 만들었거든. 이집트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사업이지만 결국 완전히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국이 돼요. 1번 탄지마트는 오스만 제국, 2번 메넬리크 2세가 철도 건설, 3번 라마 5세가 행정제도 개혁, 4번 판보이 좌우가 독립운동, 5번 무함마드 알리가 사법 진흙 정지 핵심. 자, 18번 정답 5번 무함마드 알리. 19번 밑주친 기혁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모택동이 사망한 뒤 정권을 잡은 그는 그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장을 말하면 자본주의고 계획을 말하면 사회주의가 되는가. 계획과 시장은 모두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단지 경제 발전에 유익하다면 어느 것이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그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기역 만주사변이 발발했고, 2번 중국 동맹회가 결성됐고, 3번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 4번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단행했고, 5번 정치민주화를 요구하는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는데, 19번 정답은 5번 천안문 사건이죠. 모택동 다음이 등소평 아닌가? 20번 자국과의 대정책으로 옳은 것은? 헝가리 사람들이 이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추위와 안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른 아침도 거리로 나와 행진하며 노래를 불렀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치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감정을 자유있게 표출하고자 했다. 학생들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우리를 묶어두려는 가하는 물러가라, 헝가리를 독립적으로 놔둬라, 스탈린 추정자 라코시를 법정에 세워라, 우리는 새로운 지도부를 원한다. 뭐라고 외쳤다. 갑자기 뭐 운동권 가 코민 포럼을 조직했다. 2. 반둥 회의에 참여했다. 3. 마셜 계획을 추진했다. 4.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5번 유럽 연합 결성을 주도했다. 20번 정답은 1번 코민 포럼 조직. 약간 여기 이거는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2번 반둥회의, 3번 마셜 플랜, 4번 닉슨 독트린, 5번 유럽연합 결성, 이런 거다 모르셔도 돼요. 코멘 포럼이 이게 약간 그런 공산권 쪽의 용어거든. 그런 걸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까 거의 50분에서 1시간 걸렸던 동아시아사에 비해서 세계사는 제가 좀 깔끔하게, 사실 좀 피곤해서. 그래서 30분 만에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좀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생방송이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제가 뭐 찾아서 답변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10월 학력평가하고 이제 11월에 있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지식테이너였어요.